한국 드라마 이제 사실 로맨스 그게 현실적이잖아요. 사실 이거를 이제 밤잠을 못 자면서 몰래몰래 몰래 보고 이거를 자유자재로 볼수 있다는 게 되게 환상 같은 세계죠. 북한에 그런 구호가 있어요. 발은 자기 땅에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라는 구호가 있는데 세계를 바라보기는 그냥 곁눈질만 했다가도 총살이에요. 한국 드라마 보게 되면 많이 그런 거 나오잖아요. 막 중국어 없으니까 경찰이 막 때리지도 못하고 딱 감금했다 시간 딱 되니까 막 진짜 죄인들도 하려나 빠져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북한 사람들 그걸 보고 많이 좀 개화가 됐어. 삶이 힘들고 취직하기도 어렵고 각박하고 뭐 누구는 이렇게 사는데 막 한국 드라마에서 막 그걸 낱낱이 다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되게 저는 너무 공감이 가는 거예요. 아, 저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구나. 뭔가 진짜 망치로한테 때려맞은 것 같더라고요. 멍한 거예요. 아, 이런 게 사람다운 삶이지. 사랑 이야기는 없고 무슨 혁명을 하다가 뭐 잠깐 남녀가 만나서 뭐 이런 것만 있을 뿐이고 북한에서는 더욱이 없거든요. 북한 영화에는 뭐 조국에 대한 사랑, 뭐 수령에 대한 사랑만 있는 줄 알았는데 한국 드라마를 보는데 아 1부부터 한 16부까지 쭉 사랑으로만 일관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놀라웠던 건 뭔가 더 우리보다 확실히 발전되어 있구나 이게. 드라마를 처음으로 봤는데 그게 그 냄새 보는 소녀 혹시 아세요? 그거를 이제 처음으로 봤어요. 근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게 16부까지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거를 막 연속 막두 번을 보고 막 그랬었거든요. 영화를 보면은 약간 다 정부 차원에서 약간 정부를 다 집중적으로 다 옹호하고 막 그런 게 이제 기본 툴인데 한국 드라마를 보니까 이제 개인 사생활이라던가. 너무 일방적으로 사람들한테 세뇌시키니까 옛날 기성세대 같은 경우는 아직도 뭐 이런 중앙 TV에서 나오는 그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닌 분들도 계시는데 저희 20대 같은 경우에는 뭐 생각이 많이 바뀌죠. 외부 콘텐츠를 많이 접하니까요. 네, 체제를 되게 선전하는 그런 내용인 거죠. 뭔가 답이 정해져 있는 항상 그런 프로그램들이에요. 네, 재미가 없어요. 일상적인 북한 사람들의 생활을 다룬 게 아니라서 철저히 다 포장된 거고 다 거짓말이라서 잘안 보죠, 북한 사람들은. 그 어떤 김씨 일가의 체제 이런 걸 머릿속에 깊이 넣기 위한 그런 사상 교양하는 그런 식의 콘텐츠가 많죠. 너무 일방적으로 주입시킨다는 느낌이 저는 들어요. 좀 한국이랑 북한을 대비했을 때좀 북한은 개연성이 없어요, 좀. 너무 통제하니까 호기심? 왜못 보게 할까? 뭐 이런 식으로 보지 않을까요? 이거는 뿌리 뽑을 예 뽑을 수가 없고요. 반복되는 일상에서 외부 콘텐츠는 단비 같은 존재였다. 반세기 넘게 김씨 일가만 우상하는 콘텐츠에 지친 북한 주민들을 위로한 건 아이러니하게도 한국 영화와 드라마였다. 일단은 한국 언어를 젊은 친구들은 제일 좋아해요. 한국 언어라든가,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하는 행동. 특히 언어를 많이 따라해요. 그리고 어떤 외모적인 거. 요즘 보면은 이런 이쁜 환경에서 주방에 진짜 멋있는 그런 데서 요리하잖아요. 요리하는 거랑 그좀 이런 연애하고 이런 연애 방식? 이런 걸좀 따라 했었어요. 약간 뭐 선우시대 우리 내가 북한에 있을 때 선우시대가 엄청 유명했었는데 그럼 선우시대 보고 요즘 애들 그걸 따라해서 똑같이 춤춰요. 옛날에는 좀 이렇게 가부장적이었잖아요 북한이. 근데 이 녹화물 때문에 이게 많이 변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트할 때도
유저 누를 게 문제는 안전한 곳에 딱 뭐 쉬고 당기고 그리고 뭐 어디 갈 때 문도 열어주고 우자도 빼줬다 다시 해주고 매너가 여기보다 더 좋죠. 외부에서 유입된 콘텐츠를 보는 북한 주민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실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1%가 북한에서 남한 및 외국 녹화물 시청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렇게 유입된 외부 콘텐츠가 북한 주민의 의식 변화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북한이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사회주의 낙원이라고 하는 생각, 그리고 그들과 대결해왔던 남한은 미국의 식민지에서 고통받고 있다는 그런 생각. 그러나 외부의 콘텐츠를 다양하게 보는 사람은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북한 사회도 좀 더 자유롭고 민주적으로 갔으면 하겠다는 열망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것은 외부의 콘텐츠가 북한 주민의 의식 변화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주는 거라고 보고요. 북한 주민의 외부 콘텐츠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기의 발전도 한몫했다. 미디어 재생기기와 저장장치가 점차 소형화되면서 북한 주민들은 전보다 더 안전하게 외부 콘텐츠를 접할 수 있게 됐다. 일단 컴퓨터나 뭐 USB 이런 건 좀 부피가 있고 숨기기에도 좀 그렇고 한데 SD카드는 정말 작으니까 숨기기에도 딱 적합하고 핸드폰이 도입이 되면서 스마트폰도 나오고 하니까 그 스마트폰에다가 SD카드를 끼워서 그렇게 본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SD카드를 끼워서 보니까 되게 안전하더라고요. 북한의 소형 미디어 기기와 외부 콘텐츠 유입이 급속도로 늘어나자 북한 정권은 이를 가만두지 않았다. 탈북민 증언에 의하면 북한 주민 3분의 1이 북한 정권의 단속을 받아본 경험이 있고 운이 나쁘면 본보기로 처형당하는 사례도 많았다. 백공부 상무들이 올라왔다 하면은 그때부터 주민들이 모두가 조심을 해요. 시범으로 걸려가지고 교화를 간 사람들도 있죠. 그래가지고 총살한다고 했다가 총살은 어떻게 면해가지고 그분이 교화를 가셨어요. 그거를 이제 돈 주고 살려고 해도 없고요. 단속 기간이 이제 발견되면은 그 출로가 이제 나오는 날에는 그 사람이 이제 처벌이 되게 엄하고 그리고 또 뭐 가까운 사람이라고 해도 그거를 공유하기가 되게 꼬려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김정은이가 대통령 되고서 무조건 뿌리채법마다 한국 녹화물에 뿌리채를 뽑아버려라 해가지고 내용적으로 보게 되게 되면 뭐 USB 하나 정도 걸렸다 하게 되게 되면 뭐 최소한 작게 가게 되면 한 단련도 6개월 사형도 당할 수 있죠. 그리고 요즘 북한에서 총살 하게 되게 되면 옷도 안 입히고 총살시키거든요. 전 세계에서 가장 완벽한 사회주의 국가라고 선전하는 북한 정권. 그런데 북한 주민이 황생 녹화물을 통해 선전과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되자 북한 정권은 외부 콘텐츠 유입을 철저히 막고 있다. 북한 사회는 북한 주민들에게 북한 사회가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사회주의 나라라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외부 사회와 북한을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면 그 선전으로 체제를 떠받들어야 되는데 외부 정보를 알게 되면 그걸 계속 유지하기가 어렵겠죠. 그러다 보니까 외부 정보가 들어오는 것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죠. 북한 정권에 의해 각종 탄압을 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 하지만 그들에게 있어 고문과 처벌보다 더욱 무서운 형벌은 바로 알 권리가 없는 현실이다. 일단 북한 주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저희 입장에서 볼 때 그들 스스로가 좀 더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사회로 나가야 된다는 강한 의지를 갖는 것. 지금 현재 체제는 우리가 원하는 체제가 아니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자각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외부에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 북한 주민들의 그런 의식 변화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요인이 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유 없는 감옥을 여는 열쇠는 바로 황색 바람. 이 바람이 북한 전역에 닿는 날 진정한 변화의 돌풍이 될 것이다. 올바른 세계관을 가지기 위해서라도 자기의 자조적인 삶을 위해서라도 정보를 되게 많이 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까지 주민들이 모르고 고립된
그 공간 안에서 살아왔다면 이제는 주민들이 좀 풀어줄 때가 됐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무조건 저를 위하여 복망 했는데 이제는 나를 위하여 복망 하는 게 더 많아져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많이 바뀌어질 거예요. 정말 모르고 살았던 사람들이 진실을 알아버리기 시작하면 그들이 정권에 반항하고 스스로 일어나면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질 거거든요.